살이 좋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머리 언제 깎았어? 머리 언제 깎냐고? 깎지. 다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오케이. 노란색, 빨간색. 그지?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야, 빨간색은 영어로 뭐라 써? 레드.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랑색.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야, 성윤아, 애는 무슨 색이야? 노란색. 어, 맞아요. 애 노란색이에요. 자, 15장의 카드에서 4장의 카드를 택할 때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2장씩, 그죠? 네. 총 몇 장을 선택한다고? 네. 4장을 선택을 하는데, 맞아? 네.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2장씩 택한대. 맞지? 네. 같은 숫자가 4장. 가봐, 선생님. 그러면 숫자를 같으면 되는 거고,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숫자가 같으면, 아, 뭐가 같으면 되는 거야? 숫자가 같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2, 2, 3, 3 이렇게 한번 같았다고 쳐보자.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색깔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맞냐, 안 맞냐? 이해돼? 색깔을 넣어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답답하잖아. 네. 답답해.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4장을 뽑는데, 알겠지? 4장을 뽑는데, 숫자가, 그지?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씩 나오래. 맞죠?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씩.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숫자를. 같은 숫자는 뭐 어렵진 않아. 같은 숫자 뽑아내는 건. 그래, 안 그래? 네. 같은 숫자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알겠니? 뭐 같은 숫자를 뽑아.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같은 숫자 다 뽑으면. 네 개 다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네 숫자 다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111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숫자씩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색상이 중요하지, 색상. 맞아? 숫자는 나 불편하지 않아. 색상이 중요하다고. 색상이 세 색상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에서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같은 숫자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또 어떻게도 가능해. NP 이렇게 나오고, 또 N하고, 누구하고.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이해돼? 잘 봐봐. 그러면, 내가 크게 두 개를 써놨는데, 얘는 몇 가지 색상이 있어? 두 가지. NP, NP 이렇게 나오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왜 두 가지지? NP, NP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RP, RP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쟤는 세 가지 중에 두세 뽑기지? 네. 인정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네. 그럼 얘는 어때? 얘는 또 몇 색상 조합이 어떻게 돼? 지금 NN이 두 개인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PP가 두 개일 수도 있고 RR이 두 개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도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인정해요? 이해됐지? 그럼 경우를 발생시키면 무슨 케이스로 바꾸라고? 특정 케이스. 이해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숫자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야? 맞아? 숫자 갖고 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숫자 갖고 올 수 있는 거 얘기해봐. 야, 5C 하면 되지? 5C 하면 되잖아. 두수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인정해야 돼. 인정? 5C. 만약 1하고 2 뽑았으면 1, 1, 2, 2. 맞아? 1하고 3 뽑았으면 1, 1, 3, 3. 이렇게 하면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 이때는? 이때도 뭐 하면 돼? 5C 하면 되는 거 아니야? 5C 5입장에서 N입장에서 두수 뽑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정해? 아니 1, 3 뽑았으면 1, 1, 3,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인정해요? 이해돼? 1, 1, 3, 3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5C 2하고 1하고 3하고 이거 둘이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P하고 R을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인정해? 그럼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돼요? 그럼 더해놓고 뭐로 나눠? 몇 개 뽑기 한, 몇 개 뽑기 한데? 15씩 사는데? 네 장 뽑기. 맞아? 돼요, 안 돼요? 어? 경우의 수. 아, 경우의 수인 거야? 이렇게 봐보면 되지. 됐어요? 계산해봐, 맞냐? 이거 30? 그래요? 네. 더하기, 이건 얼마? 60? 그럼 짬뽕 90? 네. 알겠니? 자,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 1에서 5까지 노란색, 레드, 파란색 해서 토탈 몇 장이 있어? 15장이 있는데 네 수를 뽑는데, 알겠어? 네 수를 뽑는데 같은 수가 나와라 이거지? 맞아 안 맞아? 네.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를 두 장씩 뽑으래잖아. 그 숫자 뽑는 거야. 별로 일도 아니야. 이해돼요? 색상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두 색상에서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두 색상 맞지? 세 색상에서 같은 숫자 두 쌍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됐어요? 그래서 같은 색상 NPNP 이렇게 되는 게 요 세 가지 색 중에 두 가지 색 뽑기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이제 특정 케이스로 이렇게 바꿨다 치자고. 그럼 여기에 숫자 뭐 1122 이런 거 와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몇 개 뽑기? 두 개만 뽑기 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만약에 내가 23 뽑았으면 어떻게 돼? 223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3, 3, 2는 똑같은 거야, 이번에. 네. 여기 둘 다 P니까. 이해돼? 네. 그럼 세 가지 색상으로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온다면, 맞아요? 세 가지 색상으로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온다면, 한 색상은 두 번 나와야 되잖아. 그럼 두 번 나오는 게, 한 색상, 두 번 나올 색상 뽑기가 세 가지지? 이해해? 네.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숫자 두 개 뽑기지? 숫자 두 개 뽑기, 어떻게? 1하고 3하고 뽑았어. 그럼 1, 1, 3, 4. 근데 3, 3, 1, 1도 있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2. 알겠니? 자, 2번. 자, 50점 만점인 어느 수학시험에서 출제된 몇 문항? 15문항이지. 15문항이 있는데 3점짜리 몇 개? 3점짜리 10개, 4점짜리 5개 이렇게 있대요. 맞아? 몇 문항 맞췄어? 12문항 맞췄지. 12문항 12문항을 맞췄는데 몇 점 이상이 되래? 40점. 40점 이상 되리지? 어떻게 풀면 돼? 12문항 맞았는데 40점 이상 되래. 그런데 이 문항이 3점짜리도 있고 4점짜리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 이 12문항 맞은 걸 3점짜리가 몇 개? 3점짜리 X개, 4점짜리 y개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얘들아? 네. 맞아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12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점수는 어떻게 돼? 3점짜리 x개 맞았으니까 3x, 4점짜리 y개 맞았으니까 4y, 그래서 4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인정해요? 이해되지?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풀어. 이거 어떻게 풀면 돼? 등식, 부등식 갖다 대입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3x에 4에 y 자리에 12 빼기 x 이렇게 40 맞냐? 되지? 그럼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8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네.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됐지? 어? x는 8. 봐봐, x가 8이야. 그럼 y는 몇 문항? 네 문항 가능하지? x가 7 그럼 다섯 문항 가능하지? 6이면 다섯 문항 돼야 안 돼? 다섯 문항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 이해돼요? 그래서 x가 뭐인 거? 8, y가 뭐인 거? 4인 경우랑 x가 뭐인 거? 7인 거? y가 5인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해됐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점짜리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8개 맞으려잖아. 그지? 그럼 맞는 거 10, 18 뽑아오면 되지? 맞아요? 그럼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 데리고 오면 돼 또? 되죠? 경우의 수 구하는 거다. 그럼 10, 10, 7 곱하기 5, 15 이러면 되겠다. 그죠? 이것들이 되어주면 되겠지? 알겠어요? 네. 됐어?
나 3번. 1부터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 4개를 모았는데 4개를 선택하는데 최대와 그지? 최대와 최소의 차가 얼마래? 최대와 최소의 차가 8인 경우 구하래. 8인 경우 맞아?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봐. 최대에서 최소 뺀 게 8이래. 1부터 20까지 중에 4개 선택하는데 최대와 최소가 8이래. 그럼 일단 뭐야? 최대 최소부터 결정해주면 되지? 뭐 있어? 9하고 얼마? 그럼 10하고 얼마? 2. 막 툭툭 써. 10이라고 얼마? 어디까지가? 20하고 12까지. 12까지 가는 거야? 몇 가지 있어? 12가지 있네? 뭔가? 맞지? 12가지 있고 12가지마다 각각마다 그 하이에 누수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총 4수 뽑는 거니까. 그럼 1과 9 사이에 수 몇 개 더 뽑아야 돼? 두 개 더 뽑아야지? 두 개. 그럼 여기 숫자 몇 개 있어? 일곱 개 있잖아. 이해 돼요? 그럼 일곱 개 중에 두 개 뽑기 하면 되네. 여기는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뭐 72 해주면 되지? 다 똑같은 거 알겠어? 그래서 곱하기 7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알겠죠?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4번. 자, 15 이하의 자연수 A, B, C, D가 5 이하 자연수래. 1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A 더하기 6, 그 다음에 B 더하기 4. 용준이는 왜 안 와? C 더하기 2, D. 이거를 만족하는 A, B, C, D 개수를 구하래. 맞지? 야, 선생님이 대소가 정해진 해의 개수, 대소가 뭐야? 정해진 해의 개수를 구할 때는 뭘로 문제 푼다고? 뭘로? 중복 조합. 알겠어? 대수가 정해진 해의 개수 중복 조합. 이거 보세요, 선생님. A, B, C, D.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게 2고, 이게 5야. 어?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 C, D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등호 있잖아. 맞지? 2부터 5 중에 몇 개 뽑기? 4개를 중복해서 뽑기. 이해돼? 그래서 4, 2, 7, 4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돼요? 4, 2, 7, 4 되지? 어? 실제로 뽑아봐. 너 중복해서 4개 아무렇게나 뽑아봐. 경원아 아무렇게나. 어. 2부터 5 아니 3, 4, 5 또 하나 뽑아야지. 4개 또요? 어 중복해서 뽑 6은 안 되지. 중복해서 뽑으라고. 2, 3, 4, 5 2, 3, 4? 2, 3, 4.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해가 되는 거지? 네. 맞아? 또 뽑아봐. 3, 3, 4, 4. 그래, 그럼 이렇게 해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중복조합 쓰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니네가 지금 요 6하고 4하고 요런 것 때문에 불편했던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런데 A, B, C, D는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1부터 15까지지?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A 더하기 6은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러면 태진아 7부터 15까지 중복해서 4개 뽑아봐. 뽑아 빨리. 저요? 어. 7, 7 9, 10 이렇게 뽑았어. 얘는 그러면 A는 얼마? 1이지? B는 얼마? 3이네? C는 얼마? 7. D는 10. 이해되지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 7부터 15까지 9개 중에 중복해서 몇 개 뽑기 하느냐? 6개 뽑기 이러면 돼? 이해돼? 이해되지? 아니 4개 미안해. 4개 잘못 썼지. 이해되지? 현준이 이해돼? 네. 어 됐죠? 요것도 적어 집에 가서. 야 근데 봐봐. 자, 응용 하나 하자. 응용. 무슨 용? 응용. 여기 등호를 뺐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래? 등호를 하나만 빼줬어, 등호 하나. 하나 빼.
할래. 선생님 잘 봐. 등호를 넣어. 등호를 넣으면 알겠어? 총 몇 개 뽑기야? 방금 했잖아. 아홉 개 중에 몇 개 뽑기? 네 개 뽑기. 거기에서 알겠어? 내가 여기가 등호인 상황만 빼내면 되지. 맞아요? 저희가 등호인 상황만 빼내면 되지. 그럼 몇 개 뽑기야 이제? 하나, 둘, 세 개 뽑기. 인정해 안 해? 뭔지 알겠어? 알겠지? 요렇게 해도 되고. 자, 또 가, 또 가, 또 가.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어? 여기 등호가 없잖아. 요 등호를 죽여. 알겠지? 이 등호를 죽이면 이게 하나 늘려. 16으로 바꿔버리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요 등호도 죽여. 그럼 몇 개로 바꿔? 17로 바꿔. 알겠지? 그럼 여기 등호가 없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그냥 뽑기라고, 뽑기. 알겠어? 그럼 몇 개 뽑기야 이제? 두 개 늘어났잖아. 11개지? 11개에서 몇 개 뽑기? 11개에서 4개 뽑기. 11, 14 이러면 되겠다고. 알겠어? 등호 없애면 뒤에 하나 늘려. 야, 조심해. 여기 등호 빼는 거 아니야, 여기는. 알겠지? 거기 빼지 말고. 알겠냐? 됐어? 셈이 된? 자, 그 다음에 자, 5번. 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대. 뭐보다? 4. 4보다. 삼각형의 개수 구하래. 정수점으로. 맞니? 네. 자, 자, 제가 뭐야, 도형이? 원. 원이네. 맞죠? 반지름이 얼마? 2. 그러면 정수점만 잡자. 그 내부에 있는 거 다 할 필요 없잖아. 자, 이렇게. 맞아? 네. 이런 점들 잡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요런 점들 잡히고 1,1 잡히지? 네. 얘도 잡히지? 네. 얘도 잡히고 얘도 잡히고. 맞아? 네. 이거 잡혀 안 잡혀? 이거 잡혀. 이거 안 되지? 반지름 루트 5잖아. 이거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지? 2루트. 얘도 루트 5니까 안 잡히지? 그러니까 내가 원 안에 있는 정수 좌표만 다 찍어놨어? 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 구하래잖아. 그러면 삼각형 개수 뭐 선분의 개수 뭘 갖고 논다고? 점. 알겠지? 점 갖고 노는 거야. 그럼 삼각형 하려면 점 몇 개 뽑기? 세 개. 세 개 뽑기. 그지? 그럼 점 몇 개 있어, 토탈? 13개. 13개 있어? 그럼 13개 중에 3개 뽑았지? 네. 거기 삼각형 못 만드는 거 빼버리면 되네. 맞지? 그럼 봐봐.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52. 맞아, 안 맞아? 53이지? 저 52가 아니라 53. 맞아? 네. 그 삼각형 못 만들잖아. 곱하기 2 하면 되겠어? 인정? 네. 어? 54이 네. 뭔지 알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거? 하나, 둘, 셋. 맞지? 넷, 다섯, 여섯. 이해돼? 네. 더 있어, 없어? 없어. 있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인정해? 네. 알겠지? 이렇게. 알겠냐? 됐죠? 계산해봐 얼마인지. 야 용준이 왜 안 와? 용준이 왜 안 와? 네? 용준이 누가 무슨 얘기야? 용준이요? 어 모르겠어요. 자 ABC는 2의 6승 곱하기 3의 4승이래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 개수를 구하래. 맞죠? 자연수 ABC. 선생님 봐봐. 지금 3개 곱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나오래잖아. 맞아요? 우측이 소인수분에 돼 있잖아. 맞죠? 그럼 왼쪽에 있는 수들도 맞아? 소인수분에 했을 때는 뭐밖에 못 가져? 소인수로는 2하고 3밖에 못 갖는 거지? A가 이런 거 아니야? 2에 A1, 그 다음에 3에 뭐 B1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소인수분해? 맞아 안 맞아? 인정해? 맞지? A가 될 수 있는 수도 2수만 가능한 거고 이 A1은 6까지 가능한 거지? 0부터 6까지 가능한 거 맞아? 이 B1도 0부터 4까지. 그럼 B는 또 어때? B는? B는? 이거 A2라 하자. B는 어때? 예. B도 2에 B1. 그지?
3에 b2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되지 또. c도 마찬가지야. 2에 c1, 3에 c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싹 다 곱하면 뭐가 돼? 2에 a1, b1, c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3에 a2, b2, c2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돼야 돼? 6이 되면 되고 이게 아. 4가 되면 되네. 인정해? 네. 야 영진아 네. 더해서 6 되는 거 한 쌍만 만들어봐. 1, 2, 3. 1, 2, 3. 그럼 너 1, 너 2, 너 3이라 하자. 이해돼? 그럼 요거 4 되는 거 한 쌍만 만들어봐 또. 1, 1, 2. 잘했어. 1, 1, 2. 이해해? 그럼 A는 어떤 수야? 이제 보이지? A는 6이라는 수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돼? 12. C는 72. 이런 수가 되는 거지. 인정해야 하네요. 한 쌍 나오는 거지. 돼요? 그럼 또 하나 해볼까? 또 어떤 거 해볼까? 아무렇게나 만들어봐. 누가 해볼래? 천재 해봐. 네, 선생님. 자, 006. 006. 재밌지? 006. 이해해요? 그 다음에 또 뭐? 004. 004. 좋았어. 그럼 A는 1, B는 1, C는 이런 수가 되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인정해? 그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를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형의 개수만 구하면 되지? 얼마? 3에 2, 6. 인정? 그럼 얘를 만족하는 3에 2, 4. 하고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이해돼요? 자, 일로 와. 선생님 봐봐. 뭐 새로운 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계산하려면 9C3으로 9C6으로 돌려야지. 네. 그럼 다시 9C3 계산할 거 아니야? 그거 빨리 하자. 해봐. 86. 86이야? 알았어. 됐지? 자, 여기 플러스 몇 개? 두 개. 두 개 있네? 여기 뭐야? 6. 둘이 더하면? 8. 그게 200개야? 앞으로? 알겠어? 네. 플러스 개수랑 이거랑 더한 게 200개라고. 알겠지? 그리고 얘는 82랑 같은 거 아니야? 네. 요 2는 플러스 개수야. 알겠어? 네. 어? 나중에 중복적 설명할 때 원리 한번 보여줄게. 됐지?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둘이 더하면 6에다가 알겠어? 6C2 하면 되겠네? 네. 되지?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앉아?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어? 자, 7번 절대값 x에 절대값 y에 절대값 z는 얼마? 10이고 x, y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래. 알겠죠? 야 태연아 너 이거 시험범위 아니야 그러면? 아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시험범위야 이거? 아니요. 맞아요. 이거 시험범위 아니야? 너 빨리 6단원 7단원 풀어. 오늘 6단원 7단원 이따 수업할 거야. 풀고 있어요 지금. 이과 반에서 이따 수업 들어 거기서. 아 두 번 들어요. 어 네. 그래, 지금 그거 하고 장학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해외 개수를 구하래. 맞지? 선생님 봐봐. 이렇게 있어 만약에. 알겠어? 그리고 x, y는 0이 아니라는 단서 아니지. 그냥 이것만 봐.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해외 개수 몇 개야? 3이. 12, c, 2지? 네. 맞아? 네. 근데 얘는 절대값이네? 그럼 바로 12, c라고 하면 돼? 안 돼? 네. 안 되지? 안 된 이유가 뭐야? 마이너스. 음수도 가능하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쌤 봐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 12, c2에다가 얘가 나오면 만약에 3, 4 그 다음 뭐냐? 3, 4, 3 이렇게 나오면 그치? 12, c2의 한 종류 아니야? 한 종류니까 3 되는 거 몇 개? 꿀마. 그지? 4 되는 것도 꿀마. 그지? 또 3 되는 것도 꿀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진짜 돼? 안 될 거 같아. 왜 안 돼? 얘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돼? 0 때문에 안 되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값 때문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새끼가 0 될 때가 불편한 거야. 이해돼 안 돼? 왜? 0 될 때는 곱하기 2가 안 먹으니까 꿀마가 안 되니까 0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뭔지 알겠어? 그런데 봤더니 여기 어떤 단서 있어? 0이 아니야. 어, 넌 0이 아니야. 넌 0이 아니잖아 지금. 이해해야 돼. 맞지? 네. 그러면 Z만 0이 가능한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눠서 풀면 되겠네. 불편하지 않게. Z가 0일 때랑 Z가 뭐가 아닐 때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어요? 맞지? 그럼 Z가 0이면 봐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얼마? 10. 이렇게 되면 얘 뭐보다 커나 같아? 1보다 커나 같은 거지? 맞아? 네. 그럼 몇 개 빼내? 두 개 빼내니까 그렇지 8이죠? 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얼마? 9. 그럼 91 이러면 네. 되겠네? 돼 현준이?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현준이? 또? 그렇지 이 두 번 곱해야지? 뿔마 가능하니까 얘 됐어요? 얘는 어때 이제?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가 10이야 다 0될 수 없잖아 이제 그럼 다 1보다 커 나갔네? 그럼 얼마 빼? 그럼 7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몇 개? 9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더 하면 되겠다 알겠니? 네. 자 응용 좀 해보자 뭐 해보자고? 야 니네 수투 책에다 풀지 마세요 알겠지? 책에다 풀면 다시 풀 때 보이잖아 어? 선생님은 모든 교실 어디다 풀라 그랬어 노트 알겠죠? 지금까지 풀어온 사람 놔두고 노트에다 풀어 다음 거부터 자 응용 뭔용? 응용 요 단서가 없어 어떻게 풀 거야? 단서를 만들어 오 대단해 만들어 이 새끼야 니가 만들어 뭐 때문에 불편했다고? 0 때문에 알겠지? 0 때문에 불편한 거라고 그래서 0이 빵개 1대 알겠어? 0이 빵개일 때 그러면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가 10이고 맞아? 0이 하나도 없으니까 12C 얼마? 아니 12가 아니다 얼마? 9C 9C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 몇 개? 한 개 그렇지 0이 한 개 0이 한 개인 거는 세 가지가 있지 X만 0이냐 Y만 0이냐 Z만 0이냐 그지? 세 가지가 있는데 특정 케이스로 바꿔? 누가 0인 거 해? X 그래 X가 0인 거 하자 그러면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는 얼마? 10이지? 네. 이해돼? 얘는 다 뭐보다 커나 같아 이제? 1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8이고 얼마? 9C 1에 2 곱하기 2 됐어? 됐지 세 번째 0이 몇 개? 0이 두 개 그럼 0이 두 개인 거는 또 어떻게 하면 돼? 3C 2 하면 되지? 0인 거 셋 중에 두 개 뽑기 이해돼? 인정해? 그럼 누가? X, Y가 0이라 하자 그럼 절대값 Z가 10이니까 두 가지 있네 그냥 이해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0이 몇 개? 세 개 그런 건 없지? 0, 세 개 더하면 10 안 나오잖아 이거 더하면 돼 알겠어요? 민수 되지? 영준이 되지? 아, 네 영준이 아침에 뭐 먹었어요? 아침 사료? 너 우리에 산다며? 몰라요 미안 재밌었지? 자, 8번. 자, 집합 X는 1, 2, 3, 4, 5죠. 맞냐? 그죠? F1이랑 F5랑 곱하면 얼마래? 6이래. 그리고 F2가 F3, F4, F5, 인정? 이거를 만족하래. 선생님, 봐봐. 자, 여기가 1, 2, 3이야. 1, 2, 3, 4래. 자, 보세요. 함수 몇 개? 함수 개수. 누가 해볼까? 형조. 함수 개수. 어? 함수 세 개? 저 새끼 너만의 세 개가 있네. 네 개. 네 개? 저 새끼 지만의 개가 있나 본데? 함수. 야. 아, 나, 씨. 성주야, 복수 프라임. 자, 함수 정의가 뭐야? 함수 정의. 함수 정의. 누가 해볼까?
함수정이 형조. 서윤아, 제가 곰필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걸 내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 형조판서. 함수의 정의가 뭐야, 서윤이? 몰라? 자, 정의역의 원소가 1번 뭐 빠짐없이 뭐 없이 빠짐없이 꼭 한 개씩 대응될 때를 함수라 그래. 함수 1, 2, 3 A, B, C, D 이렇게 있는데 함수야 아니야? 형조 왜 아니야? 3이 B였지. 이해돼요? 3이 B였지. 그 다음에 1, 2, 3 A, B, C, D 함수야 아니야? 형조 왜 아니야? 얘 때문에 그래? 1이 두 개 나갔지? 하나씩 나가야 된다고. 집에 가서 설명을 해주면 다시 한번 복습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수업 시간에 누가 나도 줘 이 새끼야. 왜 너만 먹어? 뻥이야. 자 봐봐. 이해돼? 화살이 하나만 나가야 돼. 하나만.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 어?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네 개. 맞아? 네. 그럼 임의로 하나 수정 케이스로 바꿨지? 그 다음에 네.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몇 개 형조? 네 개. 또 네 개. 그래 잘하네. 또 일로 가도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읽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함수 개수 하게 되면 4개, 요 4개에서 몇 개 뽑아서 3개 뽑아서 배열하자고. 이해돼? 그래서 중복 조합 쓰는 거라고 시대가. 알겠어? 어?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개수. 무슨 함수? 자, 1대1 함수 개수는 이러면 안 되잖아. 1대1 함수 기호로 정의가 뭐야? 1대1 함수의 정의, 형조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알겠지? 어? 여기는 x값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대응하는 값도 다르다. 알겠어?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1대1 함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대우명제 하면 뭐야? fx1하고 fx2가 같으면. 알겠어요? x1하고 x2가 같다. 이 표시가 있으면 아 1대1 함수 알겠지? 이 표시가 있으면 1대1 함수 알겠냐? 됐죠? 여기다가 플러스 공역과 뭐가 같으면? 치역. 그렇지. 치역 이단서가 있으면 이제 짬뽕에서 1대1 대응 인정? 어? 알겠지? 공역과 치역까지 갖다 여기 하나 없으면 1대1 대응 인정해? 어? 이해되지? 그럼 몇 개 있어 형조 1대1 함수는?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얘는? 얘는? 맞아. 그거 갖다가 4P3 여기 4개에서 3개 뽑아서 여기다 배열한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대. 이런 걸 뭐라 그래? 증가함수. 이걸 증가함수라 그래. 반대로 쓰는 걸 감소함수라 그러고. 알겠지? 그러면 증가함수는 몇 개 뽑기야 그냥? 여기 4개 중에서 몇 개 뽑기? 3개 뽑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냥 뽑기만 하면 되잖아. 내가 1, 3, 4 이렇게 뽑았으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인정해요? 너 뽑기 샹. 알겠지?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F1, F2 이렇게 표현돼 있을 수도 있겠네. 맞아 안 맞아?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해 줄 수도 있지. 인정해? 네. 자 4번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 뭐가 들어갔어? 그치 밑에 뭐 중복조합 쓰라고 4H3 등호가 있잖아 여기.
여기 네 개에서 중복해서 세 개 뽑아봐, 형조. 4, 2, 7. 중지나 실자를 뽑으라고, 니가. 어, 중복해서 세 개 뽑아봐. 3, 3, 3. 이렇게 세 개 뽑았네, 형조가. 그죠? 그럼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지, 그냥? 네. 됐어, 형조? 네. 너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봤는데 모르면 묻어. 너 머리 왜 이렇게 귀엽게 잘랐어, 근데? 어? 어? 자는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스승님 앞에서 모자 쓰게 돼 있어? 저봐, 귀엽지? 봐봐. 모자 써도 돼. 인정해.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얘들아. F1, F2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등호가 이렇게 있는데 등호가 있는 순간 뭐 중복 좋아. 알겠지? 어? 네. 그럼 이거 보자. 자, 얘야, 얘 함수 만드는 건데 1, 2, 3, 4, 5 뭐라고?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그리고 함수 문제 나오면 선생님처럼 써, 이렇게. 요거 쓰라고 해, 정의역, 공역, 알겠지? 이렇게 써. 그 다음에, 그럼 얘만 보면은 뭐야? 중복조합이네? 얘 보면 중복조합인데, 지금 위에 단서가 하나 더 있지? 알겠어? 야, 그러면 봐봐. 조건이 두 개면,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 조건이 두 개, 또 해. A and B. 조건이 두 개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누가 해볼까? 서민이 해보자. 조건이 두 개면 어떻게? 동시 고려. AB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A 조건, 한 조건 우선 고려. 알겠어? 한 조건 우선 고려해서 거기서 B 만족하는 새끼 찾아내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또는 뭐야? B 여집합을 빼도 된다 그랬지?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어? 여사건 A 여집합 또는 B 여집합 전체에서 빼자고. 전체에서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야. 인정해, 안 해? 알겠지? 동시에 고려하든지 한 조건 우선 고려 아니면 둘 다 여사건, 그지? 자, 그러면 이 조건하고 이 조건 한 조건 우선 고려 가능하겠지? 한 방에 안 되잖아 이건, 그지? 그러면 한 조건 얘부터 고려할래? 얘부터 고려할래?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당연히 위에 거지. 위에 거 명확하잖아, 대응될 게. 그죠? 둘이 곱해서 6이야. 그럼 1하고 얼마? 6. 6 없네. 지우려고 그랬어, 없으면. 아, 네. 어. 그럼 2하고 3. 3하고 2.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은 어디로 가래? 1은 2로. 그죠? 5는 어디로 가래? 3.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맞아요? 또 써.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1은 어디로? 3으로. 5는 어디로? 2로. 이해해? 그러면 요 조건은 이제 고려했지? 맞아? 얘를 만족시키면 되는데, F5가 뭐야? F5가 지금 뭐보다 큰 거 같아? 3보다 큰 거 같은 거? F5가 3인 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러면 이거 등호가 있잖아, 이렇게. 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5까지. 맞지? 이게 5까지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요거. 새끼 뽑기하면 되네. 중복조합이지? 뭐부터? 3과 5 사이. 이해돼? 이게 3이잖아. 3 없다, 없애버리면 3. 맞아? 그럼 중복조합 얼마? 3H? 3개, 3. 인정해, 안 해? 인정해? 대체 이때는 얘가 뭐야? 이때는? 얘가 2지? 맞아? 그럼 2부터 5까지 4H 이렇게 하면 되겠어? 돼요? 등호가 있는 건 중복조합 됐다. 자, 끄세요. 꺼. 서윤아, 꺼봐, 빨리.